재밌죠? 아, 우리는 그 항상 있는 곳에 사니까요. 그래서 없는 곳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없는 곳은 무엇일까요? 없는 곳, 있는 곳. 우리는 뭐지?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것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개념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는 없는 곳이다. 없는 것은 시작점 0이다. 그러나 무는 360도 여행 종착지 무한대이다. 그러니 무는 시작점 0, 끝 0이다. 끝 0은 시작이다. 그러나 무한대이다. 무에서 유로 여행.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거창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물가요, 유가요? 어떤 사람의 삶이 물가요, 유가요? 우리가 이게 밤과 낮이 있습니다. 낮이 유가요, 밤이 물가요? 밤이 유가요, 낮이 유가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인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두가 유일까요? 혹시 여러분 숨을 쉬어봤어요? 숨의 끝숨과 또 끝숨은 날숨인가요? 그 다음에 시작점은 호흡할 때 쉬는 숨이죠. 끝숨과 쉬는 숨의 순간점은 혹시 그 무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 무라는 말이 그 막연히 없다 있다에 대해서 영과 뭐 이렇게 하지만 무는 그 동양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와 무지 뭐 모와 지경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무에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무의 어떠한 그 뭐죠 그 개념을 무가 뭐고 없는 게 무엇이라는 그 개념을 한다면 참 삶이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쓸모있는 이야기일까요? 쓸데없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바쁜 날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요? 근데 가끔 우리는 또 이렇게 계속 바쁜 것이 정이고 바쁘지 않고 느린 것은 또 정이 아닌가요? 바쁨 속에서 한 사람 바쁨이 참이고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사는 것은 거짓인가요? 참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잡하죠. 우리는 그러한 그 느리고 없는 곳은 가보지 않았거든요. 빠르고 급하고 복잡하고 있는 곳은 우리는 가보거나 혹시나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있는 곳 입장에서 해석은 거지란 없으면 두렵고 배고프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죠. 있는 곳에서 입장에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곳의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곳이 없는 곳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없는 곳 입장에 없는 곳이 일상화된 곳은 느린 것이 느리고 없고 그래서 늘 시작하는 거죠. 이게 느린 거거든요. 없는 것은요. 우리는 시작이 없는 쪽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작해서 우리는 있는 곳은 항상 그렇잖아요.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리고 경쟁있고 그렇죠. 없는 곳, 인기 없는 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스포츠에서 보게 되면 없는 곳은 누가 가려고 하지 않죠. 있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렇죠. 이 주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뭔가 한쪽을 비워놓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원이 360도인데 반쪽 180도만 사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념적인 것, 우리가 뭔가에 무엇을 알아야 되고 새 창조한 영역 속에서는 이 없는 것이 성역입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있는 것 입장에서 봐서 있는 것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있는 쪽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쪽이 훨씬 큽니다. 볼까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의 지식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지식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의 지식은 무입니다. 알 수 있는 영역의 지식이 유효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무입니다. 그러니 무는 유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유는 복잡하고 소위 레드 오션이죠. 그러나 무는 블루 오션입니다. 무는 모르니까 그곳에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곳에만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와 유의 경계점에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경계점에 사는 것이 많은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어부들이 한강 하류에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민물과 바닷물 섞이는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있는 곳에서만 살게 되면 없는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는 것과 없는 것 경계점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가져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치열해요. 밤에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것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위 창조적 힘입니다. 창조 영역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인지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가져온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가져온 순간 있는 것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한들 없는 것은 무한대고 있는 것은 무한대분의 일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의 무한대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의 무한대분의 일이 최고 크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소위 우리는 이게 뭘까요? 철학적 영역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여행한다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소위 창조적 지식, 크리에이티브 노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늘 알려줍니다.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있는 것은 무한대음을 이릅니다. 없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있는 것은 찰나입니다. 없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나의 공간에 살면서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과 없는 게 합치면 우리 자연 이치는 그렇습니다. 밤과 낮이 있어요. 낮은 뭐 180도라고 합시다. 밤도 180도. 밤과 낮이 합쳐져야가 360도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육신이 주인인 이 180도 영역과 육신이 주인인 곳은 육신이 메이저고 영혼이 마이너인 곳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주인인 곳은 영혼은 메이저지만 영혼이 중심인 곳은 육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보이는 곳은 보이지 않는 것은 360도지만 보이는 것은 180도 영역? 보이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에서 유로 여행 왔습니다.
무는 영혼의 영역이고 유는 육신의 영역입니다. 점점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죠? 뭐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뭔가 이야기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360도를 다루지만 그러나 현실은 180도입니다. 그 이야기, 영혼의 이야기, 전생의 이야기 모든 걸 다룹니다. 거기는 360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80도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역은 배워서 아는 지식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는 무한대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 천지가 다 무한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에서 유로 여행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여행이 끝나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시작점이 영입니다. 그러나 무는 360도 여행의 종착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무와 무 시작점 영과 끝 영은 같습니다. 그러나 무한대입니다. 이 또한 복잡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우리의 삶이 삶은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태어나기 전과 이 세상 살고 간 곳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유가 무가 있는 것이죠. 유가 무가 전체 있어야 360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밖에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공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수만 번 하려고 애쳤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영역과 철학적인 영역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뭘까요? 어떤 정확한지 갑자기 생각이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 죽으면 뭐죠?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러운 영혼 세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철학자인가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마 소크라테스 같습니다. 독배를 맞으면서 빨리 잔을 다오. 난 이 잔을 먹고 내가 가고자 하는 가겠다. 그런 개념의 해석을 하고 무지에 이 사람의 삶 후의 삶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없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